야하게 얘기했더니 이번엔 너무 저속하다고 난립니다. 엄마, 야한 것도 적당히 해야지. 너무 대놓고야 하면 흥미가 안 생긴다는 거 모르나?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? 저 이제 어떡합니까? 예?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? 극적인 설정을 넣어서 말이야. 그렇게 시작된 가영 선배와 저의 사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가영 선배가 저를 아버님께 소개시켜줬습니다. 정말이야? 그런데 놀랍게도 가영 선배는 우리나라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의 딸이었고, 선배의 아버지는 가진 것이 없는 저와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. 이런 근본도 없는 녀석과 연애질이냐? 당장 헤어져! 싫어요! 전 그룹도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요. 하지만 선배는 모든 걸 버리고 저를 선택했습니다. 가만 있으면 돼요. 가영 선배! 가영 선배! 전 그날부터 학교도 휴학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. 가영 선배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멋진 놈. 그러던 어느 날 알바가 펑크가 나서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. 그런데 선배 나왔어.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. 가영 선배가 제 절친인 창우와 키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. 아니 어떻게 네가 열심히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다른 남자도 아닌 너랑 가장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날 수가 있어.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. 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야?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래? 얘기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신이 나서 그만. 저 어떡합니까? 예? 저 어떡합니까? 마무리를 지어야지. 충격적인 반전을 살려서 말이야. 야 빨리 이용주야, 뜸들이지 말고 빨리 얘기해. 그러니까 네 자취방에서 너의 가장 친한 친구랑 그 가영 선배가 키스를 하고 있었다며. 전 그 순간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전 배신감에 창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. 미안하다.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네가 어떻게? 자식. 그런데 그때 가영 선배 아버님께서 들이닥치셨습니다.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. 자, 오빠, 그선 놓으십시오. 이 자식은 또 뭐야? 이 손 놓으시죠, 아버지. 무슨 소리야? 윤지영, 당신이 데리고 놀다 버린 불쌍한 여자, 그분이 제 어머니입니다. 그래도 모르시겠어요? 난 평생 당신한테 복수할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왔어. 당신 눈에서 피눈물을 흘린 이 순간만을 말이야. 그럼 네가 내 동생? 말도 안 돼. 알고 보니 창호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영 선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. 너무 말도 안 돼. 그날 이후 전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 그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도피성 입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. 난 그런지도 모르고 그동안 미안했다. 영주야, 힘내라. 전 괜찮습니다.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건. 김영, 그래서 네가 네 친구랑 그 선배랑 같이 있는 거 봤다며. 어? 그날 이후 난 경계 근무 시 가장 인기 있는 후임병이 되었고,
여태까지 들으셨습니까? 내 막장 첫사랑 스토리는 전 중대로 퍼져나갔다.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. 됐고 일병 뭐 갖다 말리라고 이 새끼야. 맨날 그것만 껍데기만 바꾸지 마. 뒤집었습니다. 조석. 응, 중사. 이영주. 이병 이영주. 네 면허 왔다. 여기 선배랑 카던데. 아, 안 가요? 왜? 버트 가봐라. 에? 가영이라면 네 첫사랑 그 여자? 아니 그 여자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온 거야? 어? 가봐. 뭔 얘기하는지 들어는 봐야 돼. 아니 저 죽었어. 가보자. 있어. 선배, 갑자기 면회는 왜? 왜긴, 너 보고 싶어서 왔지. 너 나 안 보고 싶었어? 저런 뻔뻔한 기집애. 아, 우리 인 화장실 갔다 온다 하더니 왜 이렇게 눕냐? 또 누가 왔어? 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왔어. 어, 저기 온다. 정신아! 창우야! 저 자식이 창우! 그 배달한 동생? 야, 이게 얼마 말이냐? 잘 지냈어? 어, 그래, 반갑다. 휴가 때 만나면 되는데 굳이 여긴 왜? 아, 얘긴 천천히 하고 일단 좀 먹어. 왜 그래요? 요즘 입덧이 심해서. 누나 임신 3개월이거든. 임신? 어. 그리고 여기 이 뱃속의 애기 아빠가 나다. 뭐? 임신? 남매끼리? 이런 기계놈들. 그렇게 됐다. 너 입대할 무렵 선배랑 나랑 사귀기 시작했거든. 놀랬지? 그리고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해. 임신도 모자라 결혼까지? 죽일놈들. 잘됐다. 그래서 말인데 너 휴가 나올 수 있으면 우리 결혼식 사회 좀 봐주라. 너가 내 제일 친한 친구잖아. 응? 눈 못 참아! 못 참아! 못 참아. 이것도 해보십시오. 애들에도 너만 거 아닙니까? 누구세요? 그런 건 알 거 없고 당신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?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. 와 그리고 뭐 사회? 이것들을 그냥 뭐 하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?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!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. 용주야. 그만해! 더 이상 날 비참하게 하지 마. 더 이상! 가자. 그렇게 죄 없는 은희 선배와 내 절친 창우는 막장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 면회소에서 쫓겨났다.